America, tonight, if you feel the same energy that I do. No, God, please. If you feel the same urgency that I do. Too biggie. If you feel the same passion that I do. 미국 대통령으로 역임하신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님은 유튜브 회원수가 53만 명이 좀 돼요. 굉장히 꽤 많고요. 이분의 특기는 말재주, 손재주, 그 다음에 스피치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분은 간단한 손금을 제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가장 큰 지금 특이 손금은 지금 보시면 자 이중생명선이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중생명선이고 자 이중생명선은 알다시피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요. 아주 충실하고 어떤 사고를 당해도 잘 죽지 않은 그런 손금입니다. 또 급한 질병에 또 걸린다고 해도 속에 있는 건강들이 아주 좋아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손금이 신비십자형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비십자형은 교통사고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타박상으로만 끝나지만 일반 사람들은 골절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신비십자형에 있는 손금은 그냥 가벼운 타박상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중생명선과 신비십자형 일반 사람들한테 없는 좀 독특한 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독립형 두뇌선인데요. 이 독립형 두뇌선도 전 세계에 그 몇 프로 없는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머리가 영리합니다. 자, 굵고 좁게 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그 정신력을 가졌고 쉽게 자기 주관이 무너지지 않는 아주 좋은 두뇌선을 가지고 있고요. 정신 건강도 좋고 뇌혈관 뇌 쪽에 관련된 그런 건강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감정선인데요. 이 감정선이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타운형으로 이렇게 된 것은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고요.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선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지도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거 보면 굉장히 리더자로서 품성과 품위와 인품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기본 3대선 말씀드렸고요. 새로 3대선 같은 경우는 이 월구에서 제가 오늘 주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건데요. 자, 월구에서 시작되는 운명선인데 이 월구에서 시작되는 운명선은 대체적으로 예능적 재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많고 창의적 재능이 좀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런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인기 관련된 선이 꽤 높습니다. 이렇게 휘어져서 쭉 올라가는 게 그래서 대중들을 많이 접하는 인적 서비스 관련돼서 그런 손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들한테 말도 많이 하고 요새도 많이 하고 스피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손금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주력하게 봐야 될 건 자 여기서 올라가는 귀인선 재물선과 귀인선이 함께 올라가는데 이분은 재물과 그 인격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선망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재물이 많든 뭐 주위에 인격적으로 촉망을 받든 그거에 상관없이 본인의 만족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선이 쭉 잘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음덕선도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 음덕선만 보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데 이 음덕선과 이 만족도 인격에 대한 만족도
그걸 보면 굉장히 주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덕이 많은 손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서를 보면 한 가닥 나와 있고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서 이분은 부부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좀 많고요. 이렇게 부부의 영향성도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보면 손이 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번개되면 이분도 그 아주 평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타고난 그런 재능과 끼, 그 다음에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 그 다음에 음덕,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본인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촉망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명서에 쭉 월급이 시작된 운명서를 보더라도 스피치의 제왕, 선거의 제왕처럼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버락 오바마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가장 잘, 본인이 가장 뛰어난 재능, 스피치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귀인선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하면서 따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